네, 반갑습니다.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 앵두금 성분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. 자, 그러면 많은 걸좀 가져오셨는데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저 충청도 쪽이라고 하네요. 자, 그러면 정확한 위치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. 자, 보면 요거는 이제 5061 가능성이 높아요. 그렇게 쭉 그입니다. 그러나 일부가 조금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.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금 일부가, 약간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. 아니긴 아니지만 일부가 올라오고, 그죠? 약간 팔까지 올라가고, 네, 아니에요. 다이아는 아니고, 이런 게 다이아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저기 그 안에다 가방에 넣으시죠. 외국도 아니고요. 당연히 아니죠. 자, 외국도 아니에요. 한끗 차이에요. 요걸 한끗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. 안 올라가죠? 약간 올라가죠. 누르실 때. 아, 그건 아니에요. 그리 되면 안 돼요. 네, 아니에요. 이것도 달라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이미 이쪽에는 이제 거의 아니라고 봅니다. 딱 보고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. 굉장히. 손으로 만져보면 아니에요. 이미 손으로 만져보면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. 이게 아니에요. 딱 밀도가, 크기에 비해서 밀도가 아니에요. 딱 보면 그 중량감하고 밀도가. 그런데 아니에요. 공룡, 옥공룡은 제법 있네요. 옥공룡은 제법 있는데 다이아까지는 못 넘어왔어요. 아니에요.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빨리 올라와야 돼요. 그러면 예를 들어 핑크나 블루는 약간 천천히 올라올 수 있어요. 그거는 내포물이 많기 때문에.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포물이 안에 실핏출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없는 상태에서는 빨리 올라가야 돼요. 다이아는. 이것도 옥공룡이에요. 안 올라와요. 이것도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쫙 나가요. 이런 거는 그냥 나가요. 그냥 나가요. 6회에도 안 올라가. 얘들은 6, 한칸더 올려도 안 올라가는 애들이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. 다 똑같은 거예요. 예, 다 똑같은 거예요. 아닙니다. 이것도 아니에요. 얘는 조금 딱딱하다. 얘는 앞에 거하고 좀 다르네. 그래도 조금 들어가진다. 들어가자. 얘는 조금 앞에 거하고 그래도 다르다. 또 다른 거네, 여기서부터. 약간 물기가 있어서. 그러니까 올라가죠. 얘는. 다이아는 아닌데 올라가는 게 있어요. 또안 올라가죠.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 부분과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. 안 올라가요. 안 올라가요. 다이아가 아니에요. 그런데 조금 얘가 중간권에 요 정도. 자,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얘는 이제 차돌이에요. 요거 요런 것들이에요. 그리고 중간에 얘도 있는데 반면에 요 한쪽 부분에 여기 보면은, 이래 보면은 밀리에요. 약간 요 부분이 다이아가 들어온 게 있어요. 그래도 공룡처럼 생겼죠. 이렇게 입하고. 아니에요. 그리고 얘는 보시면, 얘 보시면 이래도 얘가 갈려 나가요.
갈려나고, 요거는 때처럼 밀려나고, 이렇게. 갈리는, 파헤쳐지는 게 아니고, 밀려나가요. 그러면 정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확인해 볼게요. 쭉 이렇게 올라가요. 두 단까지도 올라가고. 그쵸? 이렇게, 이게 좋은 거예요. 이게 다야예요. 그러나 얘들은 안 올라가죠, 당연히. 여기는 아까 한쪽 부분 올라간다 했죠, 이 부분. 근데 안 올라가요, 이렇게. Understand? 이해가 되죠? 그 다음에 얘는 아예 안 올라가고, 얘는 아예 안 올라가고. 됐죠? 그러면 얘는 이쪽 부분, 이 정도 되겠죠? 여기하고 요 사이. 얘도 여기와 요 사이, 요 정도 되니까. 요런 건 많아요. 요런 건 대한민국 어디 가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얘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. 사장님의 기계는 이걸 다야로 할 거예요. 만약에 샀다면, 요런 거 샀다면, 처음에 샀다면 100% 올라갑니다.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환장하죠. 예, 근데 이제 밀어보면 싹 힘에서 나가요. 그런 거는. 싹 강판에다가, 다이아몬드 강판이 쫙 나갑니다. 딱 깨져요. 아닙니다. 그래서 참, 이게 한끗 차이라는 게, 일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, 요거는 당연히 아니겠죠. 요 색깔은 아니에요. 그대로. 황이 조금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. 이것도 아니에요. 이거는 당연히 아니겠죠. 이런 거는 그냥 나가요. 더 약해요. 저런 건한 5밖에 안 돼. 이런 거는 이제 뼈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. 공룡 뼈예요. 재밌네. 거기도 공룡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살았을 테니까. 공룡 뼈아석인데 그거 안 좋아요. 나갑니다. 이것도. 요런 거는 이제 오늘 멋진 공부를 하실 거예요. 이제 여기서 배우면, 아, 이거는 다야가 아니네. 이제는 이 부분 다 벗어나야 된다. 그럼 이제 다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. 지금 있는 곳은 다 옥공룡이에요. 백날백치를 해봤자 옥공룡 밭이에요. 여기는 압이 없었어요. 압하고 두 가지가 결여가 돼 있어요. 거기는 이쪽은 석회암이 약해요. 그래서 이암 덩어리가 많을 거예요. 떡돌. 석회암에서 있어야 돼요. 푸른색에. 초록색, 약간 그런, 예, 그런 석회암 지역이어야 됩니다. 예, 흥미롭게도. 그게 같이 어우러져야 칼슘하고 성분이 적절하게 될 거예요. 이건 경도는 높아도 다야가 아닙니다. 예. 이제 하강암이에요. 하산활동이 생긴 거예요. 이런 거는 러프 정도로 봐야 돼요. 안 올라가요. 경도는 한9 정도 나오는 하강암. 다른 광물질하고 섞여서 그래요.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하강암 화산활동에서 생겨요. 요거 같은 거예요. 같은 겁니다. 요 같은 거예요. 요거는 조금 더, 걔는 좀 야문데, 얘는 좀더 약해. 그래서 얘는 9가 안 되고 한8 정도 될 겁니다. 요게 민자로 밀어가지고 해야 더 정확한데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. 이것도 역시 안 올라갈 때. 밀도도 약해요. 몸이 안 좋습니다, 저런 거는요. 보세요. 가루 날립니다, 그거. 가루가 날려서. 조금만 만져. 잠깐, 잠시 쉬었다 하시죠. 네.